모르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혜리가 지난번에 복화 1-18 리포트 했다고 얘기했는데 했네요. 오케이. 매칭도 하세요. 자, 그래서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트럭. 트럭. 뜻은 트럭이죠 뭐. 트럭.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요게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억. 저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는 R은 R 합치니까 트럭. 트럭.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일 땐 하나씩.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네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씨. 무엇? 트럭. 뭐 하다? 트럭으로 운반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grass. 뜻은? grass 뭔 뜻일까요? grass 풀 잔디란 뜻이야. 풀 잔디 grass grass 그러면 green grass 뭐야? green grass green grass green grass 뭐라고? green grass는 뭘까요? 구린 그레스인가? 구린 풀인가? 구린 풀이다. 아, 그치. 구린 풀. 구린 그레스니까. 구린 풀.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그, 문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문 앞에. 예, 먼저. 아, 반품, 들은 게 없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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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예, 제가 잘 몰라서. 예. 오케이. green grass, 뭐야, green grass. 구린 풀이다, 그치? green이 무슨 뜻인데? 응? green. 그럼 green grass, 뭐예요? 어? 그린 그래스. 그린이 뜻이 뭐? 녹색 잔디, 초록색 잔디, 초록색 풀을 그린 그래스를 그린 그래스. 에? 구린 풀이 아니고요. 초록색 풀, 그린 그래스. 에? 오케이. 그래스는 풀이고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glass. 이건 뭐죠? 유리잔을 glass라 그러죠. glass. 이건 glass는 유리잔, grass는 풀. 에? L하고 R하고 소리가 다르니까 glass라고 할지 grass라고 할지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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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웃 소리 나는 거죠. 그럼 이 웃으로 누가 냈을까요? 유가 냈죠.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 어. 아이는 소리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뭐 냈다? 웃. 그러면 이거 붙이면 F는 R은 R. 다 합치면 fret. 오케이. 서희 공부했어? 그러면 공부하고 가져가세요. 네. 그것 다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거기 앉아서 공부부터 하세요. 오케이. fruit. fruit. 뜻은?
과일이죠. 그럼 red fruit 하면 red fruit. red fruit. 빨간 과일. green fruit 하면. 그렇죠. 녹색 과일. red fruit에는 뭐 어떤 게 있나요? apple. 또. 그게 다예요? cherry 이런 거 있죠. cherry. cherry 본 적 있어요? 헤이, 빨갛던가요? 빨갛던가? 본 적 있다며? 까만 걸 봤습니까? 까먹었다. 오케이, 그럼 green fruit은 뭐가 있나? green fruit. 포도, 청포도. 그쵸? green grape. 오케이. fruit, 과일이었고요. fruit. 그 다음에? drum. drum, 아니고요. dream. 뭐라고요? dream. 오케이, 그럼 이 애가 무슨 소리 냈어요? 이 애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뭐가 있어요? 이, 애. 거기선, 여기선, 그럼 이가 뭐 됐어요? 이 둘이, 이 셋이? 임. 오케이, 이러면, rim. 이러면, dream. 이러면, 크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옆에서 이거 하면 기분 나쁘죠? 이건 이게 뭐였어? 림이었지. 그럼 이건 뭐였어? 드림. 그쵸? 됐습니까? 드림이죠. 이건 드림. 뜻은 북. 그러면 얘는 뭐하지? 얘 어떻게 읽어요? 드럼. 드럼 무슨 뜻이에요? 드럼이 북이죠. 두드리는 북. 둥둥둥둥 드럼. 드림은 북이 아니고요. 뭐죠? 드럼? 드럼? 여기 있다니까요. 드럼. 드림은 무슨 뜻이죠? 뭐라고? 오케이. 꿈드림이죠. 꿈드림. 드림 꿈. 드림. 꿈. 꿈드림. 드림 꿈. 헤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이렇게 쓰이면. 그 다음에 얘는 브러쉬. 오케이, 브러쉬. 그러면 얘가 뭐 됐죠? 어우, 선생님한테 뭐 화내는 거 아니지? 어쉬. 이러면 brush. 이러니까 brush. 그러면 이건 뭘까? crush. 오케이. 어쨌든 brush의 뜻은 뭐죠? 어? put 솔. 솔질하다. brush. brush. 그러면 이런 뜻일 때는 요런 뜻일 땐 하다시겠죠. brush your teeth. 아, 뭐야?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들어봤나요, 혹시? brush your teeth. 못 들어봤나요? 솔질해라. 무엇을? 너의 teeth를. 솔질해라. 너의 치아들을. 그럼 brush your teeth가 무슨 뜻이야? 양치질 하세요. 이 뜻이죠. 너의 치아를 솔질하라 그랬으니까. brush 하라 그랬으니까. 솔 양치질해라. 양치질해라가 뭐라고? 브러쉬. your teeth. th가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okay. th가 취 소리 내면 얘는 무슨 소리 내지? okay. th가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th가 the나 feel 된다 했죠. 오늘은 뭘 배웠나요?
인사하는 거, 안부 묻는 거 배웠네요. 아, 나이도 물어봐, 나이 물어보는 거 배웠고요.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에는 bread. bread.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됐죠? add 됐죠. 이 애가 낼 수 있는 소리? 예, 예. 그럼 여러분 뭐 됐어요? red. 이러니까 bread. 그러면 어쨌든 bread의 뜻은 뭐예요? 빵이죠. bread. 무슨 시예요? 이름시. 무엇 빵. 됐습니까? Okay, do you like bread? Yes. Okay. What kind of bread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빵을 좋아합니까? 피자빵 좋아한다. 오, 햄 들어있고 치즈가 듬뿍 있는 bread. Okay, 그 다음 drum 뜻은? drum 북이죠, 북. drum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green 뜻은? 녹색. 그러면 green grass 하면 뭐예요? 녹색, 잔디, 풀. 됐습니까? 풀이 잔디고, 잔디가 풀이고. green grass. 초록색 잔디, green grass. 골프장에 가면 많이 있죠, 그쵸? 본 적 있어요? 없습니까? Okay. green. 다음 계속해서. frog 뭐예요? frog frog 공부했다며 frog frog 시험지에 새라고 써놨네 그치? 그러면 frog가 새면 얘는 뭐하지? 네, 클래스카드 닫는다 왜 안 보여요? 시험 다 쳤어? 빨리 시험 쳐서 돼. 시험은 패드 다 하고 아니야, 너 시험부터 쳐. 네. 누가 네 맘대로 순서하래. 시험부터 치고 내면 내가 1대1 할 거야. 네. bird가 새고요. frog는 뭐죠? 장미? Okay, frog가 장미다. 그러면 frog가 장미면 rose는 뭐하지? frog, frog. 뒤에서 서희가 뭐라 하고 있다. frog. frog는 바로. frog. 개구리죠. 그럼 green frog은 뭐야? green frog. green grass 하면. 그럼 green dream 하면. 이상하다. 녹색 꿈. 그러니까 녹색 꿈은 이상하다, 그치? 어? 여기도 시험지에 나왔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ress. 어, 책 가져가서 하고 있어. 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트레이, 트레이.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트레이스. 트레이스. 뭐라고요? 트레이스. 뜻은 뭐죠? 뭐지? 트레이스. 트레이스가 뭐지? 뭐라고? 장차? 어? 트레이. 트레이스. 트레이스 하면 뭐 이런 그림이 떠오른데 선생님은? 트레이스. 트레이스 하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데?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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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트레이스라고. 어?
발자국이 이 자취 흔적이 뭐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사라진 이런 모습을 보고 트레이스라고 하죠. 알간? 알겠습니까?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트레이스. 트레이스. 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읽고 뜻. 오케이,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애리 집에서 공부할 때 단어 제시할 때 따라서 읽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들어볼까요? Bridge. 뭐래요? Bridge. Bridge. 그럼 여기 보니까 뭔가 어떤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놈이 있는 것 같은데. Bridge. 누구죠? 이 소리 안 나고 또? 누가 글자만 있고 소리가 안 나고 있나요? D가 소리 안 나죠. 그래서 역과의 소리가 브리. 그 다음에 소리 안 나고, 이 친구는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얘가 G. 네, 그 소리 안 나는 녀석 D죠. 브리드지가 아니고 브릿지. 브릿지 뜻이 뭐예요? 브릿지 뜻은? 브릿지의 뜻은? 뭐라고? 브릿지 뜻은? 브릿지 뜻은 다리죠, 다리. 브릿지. 오케이. 자, 지금 단어만 있고 뜻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C단계 가서 하기 힘들어. 알겠습니까? 단어와 뜻을 잘 붙여서 익히도록 하세요. 브릿지 다리, 드럼부, 드림꿈, 네?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개구리 프로그, 프로 개구리, 트레이스 자취, 브랫밤, 그린트로, 그래스 잔디, 예? 예? 오케이, 여기까지.